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 30 초반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의 고민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컨디션이 안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도 무겁고, 출근하기 싫고, 사무실 회사 가면은 막 졸리고, 일에 능률도 안 올리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대요. 그런데 본인이 왜 그런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유튜브를 봤대요. 자다가 숨 쉬는 게 불편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이렇게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본인의 수면 상태를 녹음을 해봤더니 세상에 본인의 호흡소리가 막 자기가 들어도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울 정도의 호흡 상태로 잠을 잤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몰랐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그것을 소리를 들어보고서야 그때서 알았답니다. 혼자 사니까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었대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는 뭐 코 좀 곤다는 소리 들을 정도였으니까 본인 상태가 그 정도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 친구의 이제 모형인데 이렇게 보면 아래 턱이 굉장히 깊게 물려요. 그래서 턱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궁도 이렇게 작고 턱이 작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맞춤형 의료기기라서 그냥 시중에서 사는 의료기기도 비싼데 개인 맞춤형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이런 치료용 의료기기를 만들려면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쉽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양압기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양압기를 내가 저걸 평생 쓰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때문에 양압기는 아예 포기.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괜히 수면 다운 검사 받아서 양압기 쓰지도 않고 수술도 안 할 건데 수면 다운 검사를 받고 수면 모호흡증 확진이 되어 놓으면 앞으로 보험 들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굳이 수면 다운 검사도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이용해서 본인 상태를 셀프 진단하고 구조를 봤더니 역시 턱이 작고 구강이 좁고 혀가 크다. 그걸 알고 이제 하러 오신 거죠. 흔쾌히 낼 수 있는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서 고민이 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올까? 그렇게 생각도 했고, 카드 할부를 길게 끊어볼까? 생각도 해보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거를 돈을 모아서 오면 그 돈을 모으는 몇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내 컨디션은 계속 엉망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내 몸에 끼치는 문제 또 업무상 손해 이러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몇 달 동안 손해가 막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카드로 긁으려고 생각해봤더니 계산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자가 세다는 거죠. 카드 할부가 좀 세잖아요. 뭐 한 3개월 무이자 하던데 한 10개월, 12개월 막 이렇게 하려면 좀 부담이 되는 찰나에 이걸 보여줬답니다. 12개월까지 무이자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카드 회사에서 반, 저희 센터에서 반. 그래서 이자를 소비자는 무이자지만 사실 발생하는 이자는 저희랑 카드사가 부담해주는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듣고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고 카드를 긁으셨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호흡을 개선하는 이런 제품들은 소비가 아니고
지출이 아니고 이거는 투자다. 나에 대한 투자다. 이상 바이오 슬립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